날씨 죽었네. 아무도 없네요. I was done. 버려진 템플스 느낌. 오, 여기 안개가 꼈는데. 와. 도이스텍 가면 더 죽여. 와. 완전 정글이 따로 없다. 대박인데?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의 투어 가이드께서. 아니, 투어 가이드가 아니고 뭐라 해야 검색하다 보니? 예. 네. 걸려버렸어. 이제 이런 데도 있다 해가지고 알려주셔가지고. 검색해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여기부터 갑시다 해서 왔는데 완전히 그냥 우와 장난 아닌데? 우와. 이게 뭘까? 이 또랑은 일로와봐. 이 깊이감 좀 봐. 우와. 뭐지? 저 안쪽에 사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원은 가지도 못했어 아직. 저기 있어. 오. 예그.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기 드론 띄워도 되나? 어머. 여긴 다 걸려서 못 날릴 것 같은데. 대단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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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코라트보다 얘가 더 멋있다. 진짜? 진짜. 대단한데? 숨 바꾸자. 뭔가 감탄을 네가 더 하는 것 같아서. 아, 좀 더 리액션이 풍부한 놈이 피사체가 되는 건가? 좀 더 감명받은 놈이. 이 묘하게. 우와. 스핑크스 몸뚱이에 이 발톱에 팔은 네 개고
여긴 연꽃이야. 귓바퀴에는 보석이 있어. 몸통 여기까지. 뒤에는 이게 뭐고? 용이네, 용. 이 금봐라, 금. 금봤나? 금 봤어, 금? 응? 금, 금. 못 봤어. 서늘해. 응? 서늘해. 저기는 폭포가 있다. 폭포 보러 갈까? 응. 웃고 있다. 앉아서네. 어머, 저 뒤에도 성나하다. 응? 저 뒤에. 어, 귀여워. 폭포.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봐. 보러진 왕국 같아. 그니까. 보러진 사원인가? 아니다, 보러진 건 아니야. 그냥 오래된 거야, 그치? 스트레이 같아, 스트레이. 대단하다, 진짜 여기. 완전 진짜 정글이야. 그니까. 와, 이쪽부터 상당하다. 어. 그치?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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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우와. 우와. 대한거나. 아가씨, 저쪽으로 한번 가봐요. 어디야? 이리 와. 저기요. 여기? 어. 진짜? 우와. 와, 이게 다 안 보인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어, 이 밑에까지 또 있어. 또 있다고? 어. 그래가지고 저 밑에까지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오. 용다리네, 용다리. 와. 와, 무슨 킹덤 같다. 그니까. 워치 유 스텝. 어, 더. 그니까. 오, 진짜 많이 타겠다, 우리. 어. 저 계단 한번 올라가 볼까? 어. 호기심 대박. 약간 미묘하게 달라, 색깔이. 다 달라. 응. 표정도 다 달라. 달라, 달라. 자,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이동. 아웃. 다음 스텝으로 이동. 아웃. 그럼 저희는 두 스텝을 갔다가 드론을 날뚝 왔다는 걸 눈치채고 숙소로 다시 돌아가서 드론을 챙겨서 핀도 이뤄 왔습니다. 얼만데? 조종기가 잘 안 먹혀. 왜 또? 맨날 집 앞 들어요.
그랜드 캐년에 입장을 하겠습니다. 사리카. 사리카. What do you want to do, huh? This we time. Just look around here. Right. We have promotion buy one get one free. $1.99. No, no. 우리는 겁만아 그냥 못 해요. 무서워요. 뭐 싸워요. 민침나이. 야. 뭐 가평 아이가. 누나 어디서 내렸나? 아니 워터파크를 만들다가 옆에 있는 호수가 얻어 걸린 거예요. 말걸? 이게 폐광이어서 이걸 그냥 방치해뒀는데 여기 물이 고여서 이렇게 호수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워터파크를 갑자기 막아서 저걸 만든 거래요. 뭐 그러더라고. 우와. 아 나 어렸을 땐 저런 거 많이 탔는데 어떻게 탔나 몰라. 난 지금도 타고 싶어. 타고 싶어? 응. 우리 태울 걸. 먼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최장 거리, 이동 거리. 그럼 이제 옥수수 사러 갔어. 왜? 차가? 초당이다. 초당이 뭐지? 먹어.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찐 옥수수가 아니야. 난 초당. 다 왔다. 다 왔습니다, 형님. 우가 차차 우가 차. 옥수수 앞장서라. 야 이렇게 꺾여 있다고? 근데 뿌옇게 나오네. 와 어떻게 나와? 멋있게. 컴온 컴온. 우와 이래서 돈 버나 봐 사람은. 좀 많이 벌지도 않았는데.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야 너는 무서울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이 정도. 우리 엄마는 뭐다. 돈 벌어서 엄마 여기 데려오지도 못하겠네. 진짜 짱이다 짱.
맛있는 냄새 난다. 입맛이 싹 돋아. 뜨거운 게 시켰네. 내 뜨거운 거 못 먹었어. 내 티스푼으로 먹을게. 브루펜. 약보다 이게 낫다 카이. 감성했다. 죽이네. 감성했다. 감성 깨볼까?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고새 사투리 다 까먹었네. 누가? 건강을 위하여 한번 해봐. 건강을 위하여. 아이가? 어, 위하여. 뭔데? 미디어 사투리잖아. 위하여. 위하여. 이거는 오빠야. 이거잖아. 맞나, 아이가? 다시 해봐. 나는 자연입니다. 인터뷰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째 지금 야생 생활 중이신 거죠? 저 이제 하루 차요. 아, 하루 차만에 그렇게. 네,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요. 구질구질해질 수가 있는 거구나. 네. 지금 되게 어떤 게 먹고 싶냐면요. 생각만 해도 침 고인다. 잘 끓인 신라면에다가. 나 라면 먹고 싶어. 떡 좀 넣고. 전 떡라면을 좋아해요. 떡을 한 10개 정도 넣고 대파를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계란 하나 탁 풀어가지고 잘 익은 총각김치에다가. 라면 먹어. 미치겠다. 라면 끓여 먹을까? 어. 보자. 오! 좀 주황색인데? 진짜? 사비가? 민지 이제 나 커밍. 민지는 여기 살아. 기분이 째자.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입이 왜 저러지? 기분이 좋아요. 오메가 진짜 멋있어. 약간 텔레비에서 보던 그 약간 고산족 뭐라 해? 고산족 양식?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애들 해먹다. 물론 한국 애들도 해먹지만 여기 애들은 맨발로 뛰어놀아. 사람이 흙을 밟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게 맞는 말이라니까. 애들 그냥 맨발로 흙밭에서 뛰어놀잖아 그냥. 얼마나 자유로워.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애들 시끄럽다고 무슨 아파트에서 놀이터 폐쇄했대잖아요. 30억짜리 아파트인가 뭐 어디에서. 그게 뭐야. 애들은 당연히 시끄럽고 떠드는 거지. 물론 공공장소에서 너무 시끄러우면은 그것은 예의범절이 어긋나는 것이지만. 몇 분째 찍고 있어? 애들은 시끄러운 거. 어? 어? 뭐라고? 몇 분째 찍고 있어? 5분. 이렇게. 나 혼자 졸라 중얼거리고 있었어. 저 차가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타고 다닌 택시입니다. 그랩에서 급히 섭외한 그랩 타다가 이 아저씨 어디갔지? 야, 이런 카페가 있었네. 진짜 딱줘야지. 죽긴 한데. 헤이. 어? 길이야, 길이. 누가? 어머, 조심해라, 너. 좋게 보니? 진짜 귀엽네, 너. 앉을 수 있는디? 좀 무서워. 철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무섭다 무섭다. 야, 여기 봐. 와우, 이 뭐야? 가짜 같아. 진짜야? 진짜겠지? 아니야, 달려있네 저 사람. 야, 뭐야. 어쩐지. 이거 딱 이 작가야 가겠어. 딱 이 작가야 가겠어.
진짜 미안한데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 어. 나 지금 약간 배탈 난 것 같아. 진짜? 낮에 먹어도 매워가지고. 어떡해. 갔다 와. 너 혹시 팟타이 먹을 건 팟타이 시켜볼까? 팟타이 두 개? 딴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떡해? 그냥 기다릴게. 아니 아니야. 팟타이. 팟타이야? 사람이 없슈. 팟타이 광고기라 먹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한다. 너 근데 생각해보니까 점심에도 면 먹었잖아. 니거 밥 조금 먹었잖아. 이것도 면이고 신라면도 면인데. 그럼 밥 조금 말아 먹을까? 그러자. 쓰리면 달성인데 그러네. 양이 어제 그 뭐야 포장한 거보다 많은 것 같다. 그러게. 맛있네. 김씨 오늘도 수고했고 맛있게 들라고. 서반장 오늘 수고했다고. 이게 보니까 면이 양념된 채로 담겨있어. 아~ 그래서 그냥 면 넣고 나머지 야채 넣으면 끝이야. 이거 요즘 1,500원이네. 응. 1,500원짜리 식사. 입맛이 고급이 아니라 그런가? 진짜 맛있어. 응. 아니 한국에도 있으면 맨날 먹고. 한국에서 파는 팟타이 이런 맛이 아니야. 좀 더 달지 한국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설명 못 하겠어. 좀 더 약간 고급스럽게 하려고 약간 애쓴 느낌? 새우도 막 타이거 새우 쓰고.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잖아. 새우 없어. 근데 막 생 어버스틴 같은 데 가면은 괜히 타이거 새우 넣어가지고 2만 원에 팔잖아. 너무 싸. 야미. 라면 먹고 백업하고 개누스 봐야지. 네가 어디까지 알아맞힐 수 있을지 내 초미의 관심사야. 여기도 있어요. 이거 우리 자연스럽게 남자 존으로 안내받은 듯?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네. 뭐야 이거. 남자 존. 애기 건데? 이게 뭐야? 애기 거. 아 애기 거야? 800이면 얼마야? 아, 여기도 있다. 맞아. 뭐라고요? 여기도 있다고? 여기도 있긴 있는데. 오 많아 많아 많아. 오 여기 막 70%까지 할인해 주는데?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나도 한 요리사. 헬로. 아 헬로. 오. 프리스 예스맨. 괜찮네. 이거 큰가? 아 이거 바지라. 세트 이렇게. 얼마? 1,010. 세트로? 응. 이렇게 했어지? 할인했는데? 어. 어? 원래 2,000이었던 거. 이것도 두꺼운. 와, 프라이스 봐라. 헉! 상의만 2,000이야? 뭔 일이냐? 여기 나가 헐, 있다. 헐. 충격. 차라리 아까 거기서 다 합쳐서 800이었지. 와 충격 싫어. 비싸서 비싸. 와 대박. 에어컨 그냥 깨버커 수용하자. 어 화사하네. 위에 것만 살 거 아니야? 사, 사, 사. 사줄 거야? 어. 사. 무슨 색깔? 여기밖에 없는 건가?
여기서 사자. 우리의 체력도 돈이니. 맞아. 어. 더 돌면 피곤할 거야. 여기서 사야지. 노란색도 잘 받아. 느낌 so good. 이걸로 사주세요. 네. 이거 여기 이거 주세요. 제 밑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죄송해요. 드디어 샀다. 구입 성공. 몰입했다. 몰입했다. 몰입한 얼굴. 잡수세요. 아, 보너베티. 아유, 김치 맛이 기분이야.